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은 원유에 대한 세계 수요가 2019년에서 2045년에 28%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OPEC은 세계 원유 전망 연례 최근 보고서에서 OPEC 회원국이 차지하는 석유 물량이 현재 전체 점유율의 33%를 차지하지만 2045년엔 39%로 높아질 걸로 예측했습니다. 그 이유로는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미국 등 다른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감소와 개발도상국의 원유 수요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. 월드와이드였습니다.